그거 알아? 요즘 OLED 디스플레이가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어. 스마트폰? TV? 아니, 바로 자동차 시장이야. 태블릿 PC, 스마트폰, TV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디스플레이가 OLED로 바뀌고 있어.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야. 아, 자동차에 무슨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냐고? 주행 상태와 자동차 동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러스터부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해 내비게이션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CID, 뒷좌석에서 동영상 시청이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RSE, 그리고 과거 비행기 조종석에 설치되던 전면앞 유리에 적용되는 HUD까지 정말 많지. 그 이유는 자동차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야. 미래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된 탑승자에겐 새롭게 시간과 집중력을 쏟을 무언가가 필요해진 거지. 즉, 미래의 자동차는 운송수단이 아닌 문화생활공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 복합적 기능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해진 거지. 현재 자동차 디스플레이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패널은 P-OLED야. P-OLED? 쉽게 얘기하면 P-OLED는 유리로 감싸던 OLED 소재를 탄성이 좋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해 휘어질 수 있게 만든 패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왜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P-OLED 패널이 주목받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 첫째, P-OLED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구현이 가능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형, 커브드, 투명, 롤러볼 등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지. 즉, 차량 내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패널보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특히 최근 자동차 인테리어는 편리한 운행을 돕는 인체공학적인 곡면 디자인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 P-OLED는 운전자 시야에 맞게 오목하게 휘어진 형태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가능해 새로운 운전 경험을 선사한다고 찬사를 받고 있어. 도대체 어떻길래? 이번 CES 2020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미래 자동차에 들어갈 OLED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한번 살펴볼까? 주행 중에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55인치 투명 디스플레이. 형태 변화가 자유로워 차량 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12.8인치 롤다운 디스플레이. 최강의 화질과 자연스러운 곡면을 구현하는 P-OLED 풀 대시보드. 플렉서블한 P-OLED에 촉각정보 기술을 탑재한 컨트롤 패드. 어떤 모습일지 이제 상상이 가지? 둘째는 P-OLED가 보여주는 좋은 화질 때문이야. OLED가 LCD 대비 풍부한 색감, 높은 명암비, 선명한 화질을 보여준다는 건 많은 비교 시험을 통해 증명되고 있어. 요즘 소비자들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TV 등에서 이미 초고화질의 OLED 디스플레이를 경험한 만큼 자동차 안에서도 같은 디스플레이 환경을 선호하고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OLED는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운전자나 동승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어. 마지막은 P-OLED가 다른 디스플레이에 비해 안전하다는 거야. P-OLED는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P-O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차량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P-OLED는 저온, 고온에서도 사용 온도 범위가 높아서 여름, 겨울에 따라 온도 변화가 심한 자동차에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디스플레이보다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지. 이처럼 P-OLED가 화질, 디자인, 안전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P-OLED 디스플레이를 도입하고 있어. 얼마 전에는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에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 P-OLED 기반 디지털 콕핏 시스템이 공급되기도 했지.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중 반가운 소식은 이 시장을 LG 디스플레이가 선도하고 있다는 거야.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8년까지 일본 제2사가 1위를 달렸지만 LG 디스플레이가 독자적인 터치 기술, 광시야각 기술 등을 앞세워 2019년부터는 글로벌 1위 자리를 쟁취해낸 거지.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초 업계 최초로 차량용 P-OLED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에 돌입했어. OLED TV 시장을 개척한 것처럼 자동차용 P-OLED 시장도 LG 디스플레이가 이끌어간다는 계획이야.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차를 타게 될까? SF 영화처럼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면에 설치된 P-OLED 디스플레이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진짜 코앞까지 온 게 아닐까? 그럼 앞으로 자동차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자!